그래도 자기네들이 국힘당의 원조잖아. 그런 대로 나경원이 그렇게 오랫동안 어디서 굴러왔는지 다 굴러와가지고 자기가 한껏 깔봤던 그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되는가. 그러더니 자기까지 차내는 거, 이거 나경원이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힐 노릇이야. 머리는 한참 자기보다 모자란데 자기가 봐서 알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게 얼마나 속이 터질고 자기가 얼마나 얕봤는데 둘을. 근데 거꾸로 당하고 있으니 그 얕은 마음을 저들이 다 느꼈기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 그런 거는 복골복이라 그러지. 자기가 한 거야. 자승자박한 거니까. 나경원도 밉상을 부렸잖아. 온통 내대면서. 그런 거는 나경원은 불쌍하지도 않아, 솔직히. 근데 나경원 당하는 꼴을 보면 이제 국힘당, 본래 국힘당에서 조용히 뒤에서 있었다가 눈치 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더 움츠려 들고 정말 끽소리도 못한다. 이런 느낌이잖아. 어디서 함부로 나 있습니다도 존재도 안 보여야 되는 거잖아. 괜히 걸려들었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를 그런 판국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조용했던 사람들은 다 장제원 혼자 설치고 난리가 났어. 그래도 주호영이 뭐좀 하지. 왜 저렇게 주호영은 바보 짓을 하고 있는지. 그나마도 자기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거든. 그러면 한번 이런 기회에 여당으로서의 위신 이런 거를 좀 세우면서 큰 소리 치면서도 국힘을 잡고 민주당과 협치하는 거좀 보이고, 이거 못하나? 한 명도 없네, 한 명도. 장지원 저러는 걸 어떻게 보고 있을 거야? 속들이 터지겠다. 내가 느껴지는 정도인데 그 옆에서 있는 사람들 어떨꼬. 국힘당이 공중분해하게 생겼어. 안 그러면 이상하지. 그 사람들도 아니지. 김건희 팬카페 사람들한테 먹혀간다는 게 그게 말이 돼? 국힘당이 어떻게 여태까지 유지를 해왔는데 그런 구구들한테 김건희를 둘러싸가지고 김건희를 옹립하려는 저런 세력들한테 잡아먹힌다는 게 그게 말이 돼? 국힘당이 그거를 허용을 한다는 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국힘당들 정신 차려요. 그렇게 야금야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다 먹혀 들어가는 거야. 그거 처음부터 몰랐어? 내가 정권 잡으면 하고 김건희가 이미 선거 전에 그랬잖아. 지가 정권 잡는다 그랬잖아. 우리 남편이 정권 잡으면 그게 아니었거든. 그거는 이미 미리 해놓은 말이야. 이명수 시켜가지고 오히려 그 녹취록을 일부러 공개하게 만들었다 그랬지. 사람들한테 아예 쾅 놀래켜놓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줄이 알았어. 이렇게 되게. 그렇게 판다 깔았다니까. 아주 요상한 여자야. 이제는 자기가 박근혜가 못한 거를 제가 해보겠다, 여자 대통령 해보겠다,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 그 가짜, 모든 것이 가짜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저런 꿈이라도 꾸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오싹해지네. 큰일 났어.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